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도 캐고요. 우리는 5강 5, 6, 7, 8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4개지만 지문은 3개입니다. 장문이 하나 있어서. 자, 가볼까요? Negative experiences. 부정적인 경험은 might have a value for a person. 어떤 한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For instance, 예를 들어, working the graveyard shift. shift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말하거든요. graveyard 하면 밑에 나와있죠. 그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한 거예요. In a bottling plant. plant가 공장이거든. 바틀이 병이잖아. 그러니까 병에다가 음료를 담는 공장에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 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죠? 그것도 여름에요. While in college, 대학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일하던 것이 tough me up. 나를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대명사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거에 예로 든 겁니다. 힘든 경험이죠. 사실은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하지만 negative experience, 부정적인 경험은 have inherent, 자, 그 본래에 본질적으로 안에 담고 있다는 얘기야. negative side effect,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나를 강하게는 했지. 이게 이제 가치야. 나를 강인하게는 만들었어. 근데 이제 안 좋은 부작용은 예를 들어 psychological discomfort,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or the health consequences of stress.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상의 결과, 건강상의 스트레스의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They can also, 또한 그 부정적인 경험은 create or worsen conflict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when my wife and I were tired and exhausted. 아내하고 내가 피곤하고 지쳤어. 뭐 하느라 ing 분사구문이죠. Raising two young children, 두 명의 어린아이를 기르느라 육아 힘들죠. 그랬을 때 we snapped at each other. snap, 낚아채다인데 여기서는 날카롭게 말하다, 서로에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주. 그래서 그런 negative experiences, 부정적인 경험의 대가가 routinely, 일상적으로 their benefit, 이익을 앞선단 말이야. outweigh, 무게가 더 나간다니까. And 그리고 often, 종종, there's no benefit at all. 전혀 이익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죠. 부정적인 경험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no gain, 획득된 것은 없는 채로 pain, 고통만 있을 수 있습니다. Since, 뭐이기 때문에 neuron that fire together. 자, fire가 불타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활성화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함께 활성화된 이 뉴런이 wire together, 함께 연결이 되어 staying with 뭐와 함께 머물러 a negative experience, 부정적인 경험과 함께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서 past the point, 어떤 지점을 지나 that's useful, 유용할 수도 있는 지점을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유용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는 이 뉴런이, 신경 뉴런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던 신경 뉴런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러닝 랩, 랩하면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지옥에서 운동장 여러 번 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You dig the track. 네가 그 트랙을 달린다 보다는 판다라고 표현했죠. Deeper, 더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In your brain, 너의 뇌 속에서. It's time. 뭐 할 때마다 네가 you go round it. 그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마다 뇌 속에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깊게 파버린다는 뜻이죠. 안 좋다는 얘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positive experience, 긍정적인 경험은 항상 have a gain, 얻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통은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부정어. They usually feel good in the moment. 그리고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 순간에. Additionally, 게다가 the most direct way to grow inner strength.
내적인 강인함을 기를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내적 강인함의 예는 determination, 결심, 그 다음에 a sense of perspective,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뭘 바라봤을 때 균형감 있는 관점을 가지는 거,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감정, and compassion, 연민.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is to 뭐다? 그 긍정적인 경험을 이 됨은 뭐죠? inner strengths은 avoid experience of them. 그것들의 경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맞닥뜨려 보는 겁니다. have. 해보는 거예요. In the first place. 먼저. 그지? 자, if you want to develop more gratitude. 만약에 네가 좀 더 감사함을 내 안에 기르고 싶다면 keep resting. 계속해서 뭐 해라. 콤마 다음에 동사 원형 명령문이죠. Rest your mind. 너의 마음을 on feeling thankful. 고마워하는 감정 속에 계속해서 두는 거죠. If you want to feel more loved, 네가 사랑을 좀 더 받는다라는 걸 느끼고 싶으면 콤마 동사 원형 마찬가지로 명령문이다. Look for, 찾아라. 그리고 stay with, 그것과 함께 있어라. 뭐를 찾아? 경험을 찾고 그 경험과 함께 있는 거죠. In each, 그 경험 속에서 you feel 네가 included, 배척당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나는 계속해서 바라봐져 있다고 느껴지고 인정받는다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혹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찾아서 그 속에 머물라는 거죠. The answer to question of how to grow good things inside your mind. 너의 마음 안에 어떻게 좋은 것들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Take in, 받아들이다, 섭취하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experience of them, 그런 경험, 그 좋은 것들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야. This will weave, 이것들이 weave가 시실과 날실로 섬유를 짜다거든요. 그것들이 서로 짜여져서 into your brain, 너의 뇌 속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building up, 무엇을 만들어 분사구문이죠. Their neural circuit, 신경회로를 만들게 돼요. So 그래서 you can take them, 그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그런 신경회로를 with you, 네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이 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핵심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은 값어치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반면에 긍정적인 경험은 항상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 너의 뇌에서 신경회로가 긍정적인 경험의 신경회로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5번에 잘못하다가는 그지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라 이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근데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이 둘 다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좀 작게 하고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경험은 좀 더 많이 가져. 그러면 이것이 너의 정신의 정원 속에서 꽃을 피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6번의 정답은 5번이었죠. 이었습니다. 요즘 그 대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강의를 지을 때 되게 조금 목이 많이 메이네요. 그죠? 여러분은 혹시 루틴이 있어요? 네, 저는 저만의 루틴이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간략하게 커피를 한잔 마시고 수영을 바로 가요.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한 시간 동안 합니다. 수영 막 저병 힘들어요. 막 배영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나면 되게 조금 힘들긴 한데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저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꾸준하게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쌤이 강의를 찍다가 조금 처져 있잖아요. 그날은 수영을 되게 열심히 한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목도 메이고 하지만 꾸준한 만이 그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문이 세 개, 지문이 네 개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우리는 5강 중반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전 한번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목표치를 한번 이뤄보세요. 자, 가보자. In oral culture. oral 하면 구두, 구술이죠. 말로 하는 문화입니다. 글로 쓰는 문화가 아니라 말로 하는 문화에서, 구술 문화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is limited. 누구에게만 제한되냐면 말로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그 그룹의 집단의 기억 속으로만 제한이 되는 거죠. 그 그룹 내에서만 가져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왜? 전달됐으니까 말로. This, 이것이 to the serious limitation, 굉장히 심각한 한계를 줍니다. 뭐에 있어서? The amount, 양에 있어서. 지식의 양이죠. 어떤 지식의 양입니까? Can be known, 알려질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it makes,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요. Such knowledge, 이게 이제 오형식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매우 fragile 하면 원래는 연약합니다. 이제 목적보기 때문에 형용사 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영문과를 나왔는데 옛날에 영국 시인가 뭐 그 배울 때 시 내용 중에 여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여 연약한 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기억이 나요. 여자는 연약하다고 봤나 봐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죠. 우리 집안에서 가장 센 게 엄마잖아요. 그죠? 결코 여성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If the wisdom of the tribe. 그리고 그 이제 지식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약하다고 본 거고. If the wisdom of the tribe, 그 부족의 지식이 is not committed to memory. 자, be committed to를 기억하다, 암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의 지식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아. 그렇게 되면 it cannot be passed on. 전달이 되지 않죠.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기억이 안 나면. And will be permanently lost.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Given this.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given은 if의 대용어구거든요. Oral society. 구술 사회가, 구두 사회가 tend to encode their knowledge.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이 안 되면 전달이 안 되니까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encode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부호화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을. In the formulaic pattern, 공식으로 된 패턴으로 such as 예를 들어 line, 운율, proverb, 속담, cliché 하면 상투적인 어구 이런 것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서 주어, 동사가 떴기 때문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로 연결한 겁니다. Which 이것들을 are easy to memorize, 기억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죠. 공식을 가진 패턴. They also, 그것들은 또한 tend to be cognitive, conservative. 인지적으로 이게 보수적인이거든요. 보수적이라는 말은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었을 때는 보수적이다, 기억 속에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any experimentation or 이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또는 divergence from established way of thinking 이미 사고가 만들어진 방식으로부터 divergent 하면 갈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냐면 일탈이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일탈, 갈라지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Put a risk,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The wisdom, 그 지식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죠? 지식이 변형이 되거나 일탈이 되면
위험에 처해진다 이 말이오. 이 지혜는 has been accumulated over generation, 수세대 동안 쌓여져 왔었는데 on the plus side,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측면에서 members of oral culture, 구두 문화의 구성원들이 때때로 뭐 할 수 있니? prodigious feats of memory, 굉장히 놀라운 기억의 어떤 뭡니까? 특징들을 갖고 있는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Some scholars, 어떤 학자들은 speculate that,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이 서사시가 was originally, 원래는 oral text였어요. 구두로 된 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being 이렇게 됩니다. By word of mouth, 입으로 전수가 됐죠. From one storyteller to the next, 이 이야기꾼에서 저 이야기꾼으로 입으로 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동사가 와야겠죠. Was preserved, 보존이 되었습니다. 보존이 되었습니다. With, 그것도 remarkable fidelity, 굉장한 충실함으로. 그러니까 서사시가 구두가 됐으면서 충실하게 전수가 됐단 말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단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the story itself, 이야기 자체가 may have been composed centuries before it was first written down, 처음으로 쓰여지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몇 세기 전에 구두로 계속 구성이 되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Next. 자, 8번 갑니다. Attempts to end government support for destructive fossil fuel. 자, fossil fuel 하면 화석연료, 석유, 석탄이죠. 이거를 destructive, 파괴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환경이 파괴적인 거죠. 환경 파괴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뭐하겠다, to end, 끝내겠다라는 시도입니다. 정부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뭐 그 기관에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이때까지는. 근데 그거를 끝내겠다라는 시도는 아, already underway, 지금 현재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문장의 흐름이잖아요. 문장의 흐름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1, 2, 3, 4, 5가 이렇게 있으면 1번 앞이 주제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도출한 후 1번 보고 주제 보고 2번 보고 주제 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아니면 두 번째 패턴은 1, 2, 3, 4, 5가 있는데 1번 앞이 주제라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짧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입이에요. 글을 소개하기 위한 설레발이를 치는 거거든요. 인트로덕터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주제는 1번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제를 요약한 후 2번 보고 주제 보고 3번 보고 주제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1번 앞쪽에 주제를 적고 가면 좋습니다. 화석, 연료, 지지, 정부, 다시 화석, 연료, 정부, 지지, 중단, 노력 이렇게 적고 가면 좋아요. 그 1번에 보시면 the end oil aid bill입니다. 자, oil aid, 기름을 돕는다 이 말입니다. 원유, 원조, end, 끝내겠다죠. 종식, bill이 법안입니다. 법의 안건, bill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원유를 원조를 했던 그런 것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introduced in the US, 미국에서 2007년 4월에 소개가 되었는데 이것은 seek to end,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Government support, 정부의 지원을, 정부가 누굴 위해서 지원하죠?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Oil Company, 이 석유회사가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를 지원했는데 이거를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calling on,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국제재정기관이 to stop,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Financing, 재정을 대던 거를 Oil and Gas Project, 석유와 가스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재정을 대던 거를 그만둬라 이런 뜻이에요.
calculation by the World Bank and the OECD. 자, 월드뱅크와 OECD에 의해서요. calculation, 계산을 해보니 show that, 뭐를 보여주냐? removing such support globally. 자, 그런 지원을 세계적으로 지원했던 거를 제거를 하잖아. 지원을 중단하잖아. 그러면 could reduce, 뭐 할 수 있어? carbon dioxide emission,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대략 10%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더라는 거지. 환경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3번에 보시면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논란이 왔습니다. 뭐에 대한 논란입니까?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 환경 규제죠. 누가 하는 거예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구가 환경 규제를 하던 것이 is at least, 적어도 부분적으로 responsible for,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the observed decline, 관찰된 감소가 있다, in recent economic growth, 최근의 경제 성장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뭔 말입니까? 환경 규제를 하니까 경제가 하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읽어보면 좀 느낌이 오나요? 다르다는 게? 위에는 뭡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희생시킨 내용이죠. 그걸 그만두자라는 얘기고. 이거는 뭡니까? 환경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하락됐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Similar proposal, 유사한 제안이 was put, 제시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 at a meeting of the G8 in Genova.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의 모임. 여기서는 a report commissioned by member countries, 그 회원국에 의해서 임무를 받은 그 리포트 보고서가, 의뢰받은 보고서가 called on, 뭐를 요구했냐면 국가들에게 to remove, 제거해라 incentive, 장려책을, 그리고 other support, 다른 지원을, 뭐에 대한 환경적으로 해로운 에너지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라는 걸 촉구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을 위해서, 그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번에 it also, 그것은 또한 encourage them, 그 국가들에게 to shift, 바꿔라. The priority, 우선순위를, 이렇게 돼요. International Lending Agency, 랜드가 빌려주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기관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기관의 순서를 바꿔라. Like 뭐처럼 The World Bank와 같은 대출기관의 순서를 바꿔라. 뭐 하도록? To support, 지원하도록 좀 더 Clean Energy Project, 친환경적인 에너지 계획에 대출을 해주도록, 지원해주도록, 그것도 가난한 국가에,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오늘 지문 3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열공하세요. 바이바이.